여러분 안녕하세요. 폴드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네, 이 녀석도 실전에서 참 자주 만나게 되는 녀석이죠. 큐볼이 살짝만 더 올라왔더라면 옆돌리기가 완전 공짜였겠지만 꼭 이렇게 서서 우리들 심장을 박박 긁어놓습니다. 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까다롭기는 하지만 몇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블 레일입니다. 두 번째는 끌어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쓰리뱅크입니다. 네, 방법은 세 가지나 되지만 뭐 하나 만만한 녀석이 없죠. 현 배치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은 끌어치기와 더블 레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끌어치기 키포인트 살펴드리겠습니다. 두께는 약 2분의 1, 당점 6시 3TB입니다. 그러나 당점은 스트로크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사해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진행 방향으로 약 0.5팁 정도 추가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목표점은 단축 정중앙입니다. 살짝 부족하더라도 마진폭 안쪽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실패 상황도 있을 것이므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 2쿠션은 거의 동일한 값이지만 3쿠션 지점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용 당점은 4시 30분 3팁입니다. 끌어치기에서 흔히 범하게 되는 당점 실수 부분이죠. 이 당점은 1쿠션 지점이 가까운 상황에서는 그닥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1쿠션 지점이 먼 상황이라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끌리기는 하겠지만 밀리는 성질도 살짝 추가된다는 것이죠. 라인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쿠션 지점이 먼 상황에서는 무조건 6시 3팁 당점에 가깝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시는 더블 레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들어가 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죠. 첫 번째는 10시 30분 3팁 당점을 사용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점 부족 현상을 보이죠. 두 번째는 회전 당점을 조금 더 추가한 10시 3팁으로 공략한 상황입니다. 고작 30분 추가했음에도 당점이 과한 상황이 되어버리죠. 공략 키포인트를 찾지 못하신다면 이 두 상황의 무한 반복에 빠지게 됩니다. 미칩니다. 사실 이 더블 레일은 득점 확률이 정말 좋습니다. 마진폭이 엄청난 빅볼이죠. 잠시 득점 영상 살펴주시죠. 네, 1쿠션 마진폭이 장축 5에서 25포인트까지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막 대충 쳐도 될 정도죠. 득점 상황에서 사용한 당점은 모두 10시 30분 3팁입니다. 네, 당점 부족 현상을 보였던 바로 그 당점이죠. 사실 10시 30분 3팁 당점은 현 배치를 공략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스네이크 샷까지 될 정도로 충분한 당점이죠. 키포인트는 스트로크 궤도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전진력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쿠션 반발력으로 바깥쪽으로 튕겨나며 꺾이는 힘을 몽땅 상실하게 되죠. 네, 정답은 아래쪽으로 찍어내리듯 구사되는 다운 스트로크입니다. 깊이도 아주 짧습니다. 짧고 빠르게 콱 찍어주는 느낌이죠. 이렇게 구사된 큐볼은 휨 현상을 보이며 1쿠션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직진력이 떨어졌다는 뜻이죠. 때문에 쿠션 반발력이 줄어들며 좀 더 코너 쪽으로 가깝게 붙게 됩니다. 이것으로 안쪽으로 꺾이는 힘이 살아나며 더블 레일이 완성되는 것이죠. 네, 심플하게 키포인트만 요약하겠습니다. 두께는 약 3분의 1, 당점은 10시 30분 3팁입니다. 타법은 짧고 빠른 다운 스트로크로 구사해 주시면 됩니다. 끌어치기든 더블 레일이든 선택하셨다면 공격은 무조건 자신감입니다. 득점 확률을 높이는 최고의 비기는 자신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한주 되시고요.